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뒷광고 폭풍이 지나간 지도 어느새 3개월이 지났는데요. 많은 유튜버들이 복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튜버들의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싶어서 과도하게 관심 끄는 행위를 관심병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쓸데없이 관심병 걸려서 선 넘다가 민심 잃은 유튜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유정란입니다. 유정란은 힙합을 주제로 한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인데요. 프리스타일 랩을 수준급으로 잘 하여서 꽈뚜룩과 함께 이마트에서 이마트 비트에 랩을 하기도 하고 아이폰 벨소리로 비트를 만들어 랩을 하는 등 꽤나 고퀄의 랩 영상으로 인기를 모읍니다. 특히나 장모 치와와를 장모님으로 모신다는 가사는 심금을 울리는데요. 한국에 존재하는 랩스타의 정리 영상도 정말 재밌어서 폭발적으로 채널이 성장하였고 순식간에 30만 가까운 구독자를 모읍니다. 그런데 올해 8월쯤 유정란의 부계정인 코리안 김치 스타일이라는 채널에 영상 하나가 올라오는데요. CGV 털기라는 제목으로 CGV에서 랩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정말 심각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CGV에서 마스크를 쓰지도 않은 채 텅 빈 영화관을 누비면서 돌아다닌 것입니다. 해당일에는 CGV가 임시 휴업 중이었는데 쳐져 있는 경계선을 그냥 넘어서 들어가서는 4D관은 물론이고 골드 클래스관과 IMAX관 등에 무단으로 침입해 맨손으로 집기를 만지고 놀면서 눕기도 하고 음식물을 섭취하기도 하며 심지어 조리실에 들어가서 춤을 추면서 물건을 만지며 영상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영상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삭제가 되지만 한 유저가 이를 캡처하였고 힙합 갤러리에 올리면서 일파만파 퍼집니다. 이 시국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닌 것부터 무단 침입, 무전 취식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인데요. 순식간에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뉴스로 해당 소식을 전했고 당연히 CGV에서도 수사가 시작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철저히 조사에 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유정란은 바로 사과 영상을 올리는데요. 계획 없이 CGV를 지나가다가 영화관 내부가 궁금하여 호기심으로 입장하게 됐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등 미숙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촬영을 하고 또 편집을 하는 동안 이게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이상한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처벌을 원했지만 CGV에서는 따로 민사 책임을 묻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큰 처벌은 피합니다. 하지만 구독자는 27만 명까지 떨어졌고 사과 영상 이후로 영상을 전혀 올리지 않는 근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 비슷해 보이지 사건으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던 것 같네요. 다음은 국가비입니다. 국가비는 영국 남자로 유명한 조씨의 아내이자 요리사 겸 유튜버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마스터셰프 코리아에서 강내호의 강력한 푸시로 준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부부가 함께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한창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될 때 한강 피크닉 영상을 올려 엄청 욕먹고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다음에 올라올 영상의 전조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영상인데요. 국가비는 치료를 위해 영국에서 한국에 입국하였고 14일간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이때 생일파티를 열어 지인들을 초대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올린 것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수칙을 보면 당연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함께 사는 사람들과도 접촉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에도 2m 이상의 거리를 두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달 등을 할 때도 문 앞에 놔두고 가면 잠깐 나와 가져가는 비대면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초대한 것은 물론이고 버젓이 대화를 나누고 마스크를 벗고 촛불까지 끄고 립스틱을 바르는 등 자가격리와는 거리가 먼 행위를 버젓이 올렸던 것입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잘못되었다는 걸 못 느낀 게 이상한데요. 이 영상은 정말 큰 비난을 받게 되었고 국가비는 본인은 보건소에 물어봤을 때 괜찮다고 하였기에 수칙을 지키긴 했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립니다. 결국 보건소의 말대로 했으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긴데요. 거기에 보건소 직원이 직접 댓글로 자가격리 중에 자꾸 물어보는 민원인들이 떠오른다며 보건소에서는 위반 아니라고 했으니 괜찮다는 식의 언행은 좀 아니라면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할 거 다 하는 사람이 늘어날까봐 스트레스 받는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사과문 마지막엔 건보료를 모두 잘 납부하고 있다는 글을 쓰는데요. 오히려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이 어떻게 건보료를 낼 수 있냐는 의문이 증폭했고 결국 국가비는 2차 해명문에서는
건보료에 대한 내용을 아예 빼버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글 사과문에는 반성의 의미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하였지만 영어 사과문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하여 더 욕을 먹습니다. 결국 보건당국은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때서야 국가비는 채널의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남편인 조씨의 채널에서도 구독자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자 사과 및 해명 영상을 올립니다. 사과 영상에서 조씨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친구들도 아파트 복도에서 안으로 안 들어왔으니 잘못을 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잘못했다는 내용과 함께 세금도 잘 내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는데요.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생일 파티를 한다며 사람을 초대하고 이를 또 영상까지 찍어서 채널에 올린 행위 자체의 심각성을 모르는 느낌의 사과였고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댓글을 고정시켜 놓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분노합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격리 중 지인 초대는 의무 위반이라는 발표까지 하는데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사항을 국가비 부분은 무시했었던 것인데 이를 모르는 척하는 태도에 아예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값싼 치료를 받고 먹튀하는 얌체 재외 국민들에 대한 비난도 크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지속되자 조씨 역시도 사과 영상 이후로는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ER 스토리입니다. 응급실 1인칭 브이로그라는 컨셉으로 응급실에서 근무한 지 15년이 넘은 의사가 직접 만든 채널인데요. 질병의 진단과 과정을 좀 더 사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일반인에게도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정말로 의사가 직접 고프로로 찍은 듯한 영상을 올립니다. 물론 CPR 교육같이 매우 좋은 내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외상 환자의 심폐소생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영상으로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준다든지 항문에 무엇을 넣었나요? 라며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항문에서 이물질을 꺼내는 모습 등 점점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환자의 동의조차 받지 않고 영상을 올렸다는 의혹까지 받는데요. 이 소식은 뉴스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고 의사의 병원은 해당 의사가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역시 영상을 올리면서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한 게 이상한데요. 결국 해당 채널은 바로 삭제가 되었고 해당 의사 역시도 병원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정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관심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